역시 텔레캐스터는 이렇게 노란색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텔레캐스터가 노란 게 정석인데, 네, 뭐 이런 색깔도 나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조금 뭐랄까 정석이기는 한데. 네. 또 너무 정석인 게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텔레캐스터가 과연 맞는가? 예, 이건 처음 보는 색상이에요. 네. 이런 색상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텔레캐스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얘기하던 건데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 오는 그 약간의 충격이 있는데. 그렇죠. 네, 최피님이 최근에 이제 그 양곱창이 그게 양의 곱창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꽤나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의 위가 4개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곱창이라고 하는 건 소의 첫 번째 위인 특양을 얘기하는 특양입니다. 겁니다. 그게 제일 깨끗하고요. 쫀득쫀득하고 그렇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저기 해장국집 가면은 이렇게. 그 양평 해장국집 이런 데 가면은. 예. 여기에 도톰하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예. 까시렉이 달려 있는 거기 있죠. 그게 이제 특양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 수세미 눈 줄 알고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위가 이제 벌집. 벌집은 약간 곱창집에서 특수 구이 구워줄 때 살짝 얹어서 나오는 정말 벌집같이 생긴. 예. 그런 문양의 부위가 있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 이제 간천엽 먹을 때 먹는 천엽입니다. 천엽입니다. 그건 이제 도톰한 부분이 거의 없고 그 위쪽에 주름 그 맛에 그냥 먹는 거죠. 오독오독 씹히는. 오독오독 씹히는 맛. 그리고 네 번째가 소의 막창입니다. 막창. 보통 막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장을 얘기, 대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 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는 특이하게 네 번째 위를 막창이라고 얘기하고요. 돼지 막창은 실제로 장입니다. 장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죠. 저는 예전에 스위트룸이 달콤한 방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한 20대 중반까지 스위트룸이 달콤한 방인 줄 알고 있다가 어딘가 여행을 가는데 스위트룸에 숙박하게 돼서 야 좋은데 숙박하는구나 하고 딱 들어가서 봤는데 S-U-I-T-E 예, 스위트룸. 스위트룸이요. 야 이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트룸이라는 게 사실 뜻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간별로 이렇게 다 네, 다른 다 기능을 되게, 가지고 네.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위트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옛날에 그런 것 칵테일 이름 중에 이제 샤워 크림 이런 거 있는데 샤워 크림이죠. 네, 샤워가 아니라 샤워가 아니고 사워. 사워. 그죠? 신맛의 사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뭔가 밝혀질 때 그 충격들이 상당하죠. 그리고 저 그거 프리마돈나가 프리마돈나가 아니고 프리마돈나였다. 프리마돈나. 네. 이걸 알았을 때도 꽤 충격이었고. 선생님 뭐 그런 거 없으신가요? 있는데 방송용이 아니라서 말씀. 네,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방송 끝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텔레캐스터가 아니고 텔레캐스터였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다리오나 다다리오가 제일 웃겼어요. 다다리오요? 다다리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디다리오. 아 그러네, 맞네요. 네, 그러네요. 네, 다다리오네요. 디 아다리오죠. 예, 디 아다리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네. 이건 다다리오가 아닌데요. 이랬죠. 그렇죠. 네. 디 아다리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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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리오 다다리오인가? 처음에 그랬어요. 네. 디 아다리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리프레시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는 아메리칸 퍼포머 텔레캐스터가 지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텔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텔레가 아니다. 네. 159만 원에 지금까지 이런 텔레는 없었나? 지금까지 이런 텔레는 있었는 듯 없었다. 네, 159만 원이고요. 저거 봤습니다. 어떤 거요? 극한직업. 아, 그거 좀 보셨군요. 아, 아 저 아직 안 봤는데. 그 참 교묘하게 웃깁니다. 교묘하게 그냥. 웃겨요. 이게 있었던 듯 없었던 개그. 이게 곧 그 치킨집이 네. 곧 망해요. 아, 그렇군요. 치킨집 벌써 망해? 막 이러는데. 저 스포 안 하시면 안 돼요? 아, 아니, 스포가 아니라 네. 치킨집의 사람 치킨집에서만 웃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치킨집 외부 요소가 더 웃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치킨집은 진짜 웃기는 요소라고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극한직업. 네. 이건 빨리 보러 가야 되겠다. 좋은 스포입니다. 알겠습니다. 치킨집이 없었어? 막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59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98.5cm 전장에 메이플 로즈우드 순서대로 3.38kg, 3.37kg, 그리고 두께는 43+2mm, 그리고 12플랫 뒷둘레가 73mm, 74mm. 네, 로즈가 좀 더 두꺼워요. 네, 그렇습니다. 엘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개는 메이플 모던 CCM 네, 그리고 펜더 클래식 기어 헤드머신. 나사 구멍 안 보이고요. 나사 구멍 안 보이는 클래식. 어떻게 붙였나? 지금까지 이런 네, 있었던 것 없었습니다. 같은데 없었던 튜넌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너튼 신세틱 본넛이고요. 41.91mm 지판에는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 예. 지판 공격 241mm 반지름에 648mm 스케일. 그리고 22프렛 전부 프렛이 있고요. 요세미티 싱글 콜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그리스 버킷 톤 서킷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푸시 풀 뭐 넥 에디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예요. 뭐 빠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3세대 스트리스로 텔레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포켓이 뭘까 한번 이거 톤을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원래 벙 하고 어택음은 없고 베이스만 남는데 지금은 네, 오, 이게 있죠. 그렇군요. 네, 속에 심이 있어요. 네, 코어가 어택도 있고, 있고요. 올리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톤 줄여서 써먹기 네. 딱 좋죠. 네, 써먹기 좋죠. 네. 앞이 곡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퍼포머가 안 달려있어가지고 그 맥 프로스가 안 달려있어가지고 또 뭘 보여드릴 거 없나? 네, 없습니다. 네, 없네요. 있을 것 같지만 없는. 네, 이게 뭐 방송용일지 알지 모르겠지만 이게 새들이 두 개가 하나, 그러니까 하나로 두 줄을 네. 적어가잖아요. 근데 제 동료가 나랑 나이가 동갑인데 그 텔레캐스터 이걸 샀어요. 저거 커스텀 샵을. 아, 그렇군요. 바인딩 들어간 거 아주 예쁜 거 있었는데 줄이 이제 갈 때가 돼갖고 뭐 샀나 보다 하고 근데 한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아, 김쌤 이거 줄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줄 뒤에서 끼어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라 그랬는데 네. 왜 이래? 이거 기타가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이 나사 있잖아요. 이 새들 높여주려는 나사가 네네네. 저기 박혀 있는 줄 알았대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네, 떨어져 있다는 걸 모르시고 네, 떨어졌더니, 이게 이렇게 덜렁거려?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게 야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걸 네. 피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박아놓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마디 했어요. 팬더를 뭘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요. 팬더를 아예 다른, 잘못 알고 잘못 알고요. 네. 팬더가 쉐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팬더는 이 맛에 사는 거예요. 네, 팬더는 필요해서 사는 기타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덜렁거리는 말이에요. 딱 빼면 여기 덜렁덜렁거리고요. 네. 그리고 이 피치를 이 맞추는 걸 요걸 예전에 이 저기 예전 기타리스트들이 이게 어차피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막 저기 막 그 성냥 조각 같은 거 잘라갖고 밑에다가 막 넣고 맞춰갖고 네. 이렇게 맞추곤 했습니다. 네.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네. 죽어도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을 듯 맞을 듯 맞지 않아. 맞지 않아. 이때까지 네. 이런 피치는 없었어. 이때까지 이런 피치는 없었고요. 네. 이때까지 이런 피치밖에 없었어요. 이런 피치밖에 없어요. 네. 뭐 전혀 신기술 뭐 이런 거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네. 있었던 네 바로 그런 기타죠. 네, 우리 어디까지 했죠? 아무것도 안 했나? 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야, 예. 그리스 버킷 좋고요. 네, 아, 마샬. 그리스 버킷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펜더의 레드락. 좋네요. 예. 이건 좀 좋다. 예. 마샬 개인이고요.
리볼브도 끄고 딜레이도 끄고 날개인 마샬 날개 자 하시면서 오늘 리뷰가 짧아질 것 같으니까 1분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디지탑의 라그란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 코드를 잡으실 때 이렇게 5번 현을 개방현으로 놓으시고 6번 현을 뮤트하시고 5, 4, 3, 2현 소리가 나게 하시고요. 자 피크를 잡으시고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자 보시면 지금 2, 3, 4번 줄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갖고 이게 오스틴 셔플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가 처음에 들어가면 될까? 이런 약간 국악 박자로 치셔야 된다. 여기서 볼륨의 그 미학이 있습니다. 지금이 거의 한 3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손맛으로 한 3개의 톤을 커버하는 네. 볼륨의 미학 잘 배워봤습니다. 자, 로즈우드 사운드 들어볼게요. 로즈우드 더 매콤할 것 같아요. 이 색깔도 네. 이 색깔은 무슨 썬버스트일까요? 네, 지금 이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게 허니버스트고요. 우리 아까 봤던 게 빈티지 화이트요. 화이트라고 하죠. 네, 화이트라고 빈티지 화이트. 화이트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틴 소닉 블루가 있어요. 세 가지 색상. 완전 세계관이 다 다르네요. 네. 여기 요세미티 픽업, 네. 클래식 기어 튜너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팬더 클린톤이고요. 로즈우드 기타입니다. 좀 어택음이 있네요. 네. 마샬이고요. 마샬 클린톤.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톤을 과감하게 내리세요. 네. 좀 다 내린 건 아니고 한 7 정도 내렸을 거예요. 그럼 부담감 소리가 확 없어지게 이게 그리스 버켓만의 자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팬더 네. 게임. 네. 마샬 날개인 굿. 네, 아메리칸 퍼포머 텔레캐스터 사운드 쭉 기본 톤 모니터 해봤고요. 바로 시연 묻혀서 들어볼게요. 아, 로즈우드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로즈우드입니다. 마샬
뮤지션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 메이플로 가볼게요. 네, 블루스입니다. 이게 왜 이름이 퍼포냐면 리뷰어들을 퍼포하게 만드는군요. 어, 정신없다. 계속 치게 만들어요. 갈까요? 네, 블루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시연까지 네. 전부 다 들어봤고요. 네,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피카드가 너무 두껍네요. 그래요? 저는 요거, 오히려 사운드는 그래도 이쪽이 좀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카드가 좀 피카드가 뭐 과 이거 저 케이크에다 하얀 거 그 크림 먼저 놓은 것 같아요. 예. 너무 하얘. 지금 피카드가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 피카드 지금 너무, 굉장히 싫어하고 계세요. 네. 네, 시청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마이클 쉔커 모델이었어요. 2349화의 딘 USA였는데요. 여기에 네, 라키드님. 그 픽업 밑에 달린 물체, 이 동그란 거 우리 그때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예, 예. 그 물체는 하울러라고 유튜브에 시연을 해놓은 사람이 있네요 하고 링크를 달아주셨습니다. 뒤쪽에 달린 자석은 외국 포럼에서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의견은 라이트 게이지를 쓰기 때문에 줄의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형태의 자석을 달아 쓰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네요. 라이트 게이지의 장력 문제가 바디스루 형태 브릿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텐션을 자석으로 올려준다. 뭐 정확하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링크로 유튜브 주소 달아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키드님 일단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일랑님 멀리서 기타만 봐도 아 마이클 쉔커다 할 정도로 유명한 외관을 자랑하는 기타가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네, 한 줄평 마이클 쉔커 명찰 이렇게 주셨습니다. 명찰. 라키드님 일랑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그 3학년을 뭐라 그러죠? 주니어. 네. 주니어용 기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주니어가 네. 어린이 주니어 말고 대학교 3학년을 위한 기타. 네.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하기 전에 텔레부터 잘하면 되는 이런 거네요. 네, 저는 지금 뭐 퍼포머 시리즈가 아메리칸 스페셜을 승계한 시리즈라고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리즈 3개 중에서는 저는 이쪽이 조금 그래도 가장 대표성을 가질 만한 사운드의 밸런스와 퀄리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아메리칸 퍼포머의 텔레에서 이 시리즈의 사운드의 비전을 봤다 해서 아메리칸 텔레비전을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텔레비전. 네. 점수 드릴게요. 점수 바꿔야 되겠네. 점수 몇 대면? 그다음 바로 네, 살짝 올랐습니다. 주니어용 기타 아메리칸 텔레비전. 네, 이렇게 퍼포먼 텔레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텔레 험험입니다. 험험. 험싱. 아, 험싱. 예. 험싱이요. 네, 프론트가 험이니까 네. 저것도 있는 모델이긴 있는 모델인데 오랜만에 저렇게 그 퍼포머에서 그렇습니다. 저걸 했네요. 네. 험싱 모델이요. 네. 저것도 네기. 빈티지 화이트인가 봐요. 네, 네기 험인 네. 모델을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퍼포머 시리즈 개괄을 다음 시간까지 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예, 기어 타임. 예.